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자, 숫자 정리 특강입니다. 거기에 보면 겉표지에 이반보라고 있지, 이반보. 이거 반드시 보자. 라는 뜻이고요. 자, 여러분들, 이 숫자 문제는 제법 나옵니다. 숫자 문제를 고민을 하게 되면, 고민하는 순간 그건 틀렸다 보시면 됩니다. 이건 반사적으로 이거다 저거다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형수법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다 한번 다 스크린 할 겁니다. 한번 할때다 정리해 두시고, 만약에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다, 또 이거 생소하다 이런 것들만 잘 표기해 놓고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이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까 심심할 때마다 또한 번씩 보시면 더 숫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번부터 갑니다. 연수와 관련된 거, 몇 년, 연수와 관련된 숫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세요. 한 3초를 들 테니까 3초 만에 한번 보시고 풀고. 자, 갑니다. 여기 합의부, 합의부라는데 잘 동그라미 치면서 문제 푸는 거죠. 합의부는 사무단 1년, 사무단 1년이죠. 1년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풀어보시고 3초입니다. 똑딱, 똑딱, 똑딱. 풀었죠? 자, 2번은 공소시효, 맨 끝에 공소시효 동그라미 땅 쳐놓고, 이건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몰수. 이거는 1년이죠. 구류, 과료, 몰수 합쳐서 1년. 또 자격정지는 장기 10년 이상은 5년, 장기 5년 이상은 3년, 장기 5년 미만은 1년. 다시 한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교정직 시험에서 참으로 많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요. 저 오늘 가급적 분필을 잡지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자, 3초 드립니다. 여기 봤더니 열람등사 나와 있죠. 열람등사 나오면 아마 디스커버리 증거 게시일 거고요. 열람등사된 서류를 남용했습니까? 남용 금지인데 남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사처벌 받습니다. 형사처벌 수위, 이거 딱 형량을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형소법에 형량이 나와 있는 게딱두 군데거든요. 그러니까 두 군데이기 때문에 충분히 숫자 문제로 낼수 있다. 그런 전자에서 여러분들이 좀 오늘 중으로 암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증거 게시에서 열람 등사된 서류를 남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5번을 먼저 할게요, 5번. 5번과 더불어 같이 암기합니다. 5번도 형량이 나와 있는 두 번째의 조문입니다. 전문 심리위원, 전문 수사자문위원 같이 가죠? 자, 이런 거 문제 풀때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문제 푸는 거 아시죠? 자, 이건 제가 오늘은 따로 쳐드리지 않겠습니다. 요거 몇 년이죠? 비밀 누설하면 나빠요. 이건 2년 이하입니다. 2년 이하와 1000만 원. 아까의 형량의 더블이 됩니다. 더블. 아까 1년 500이었는데 이건 2년 1000.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두개 붙여서 같이 암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보에 때, 오이 때, 구다 사이. 엇갈이 마실까? 빠가요로? 자, 4번 봅니다. 4번. 4번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요거 법무부 인터넷 홈피에 게재를 하죠. 몇 년간 게재하게 돼 있습니까? One year, one year. 1년간 게재하게 돼 있습니다. 1년간. 자, 이런 거 외워 주셔야 됩니다. 다음 6번 갑니다. 자, 풀어 보시고요. 공소보류. 요거 국가보안법으로 들어간 기소유예죠. 요거 2년 지나면 다시는 공소 제기할 수 없다. 2년. 다음에 7번 갑니다. 자, 7번과 8번 두개 묶으시고, 요거는 잘 여러분들 머릿속에 없을 수도 있다. 형사보상 무죄 판결을 받았다든가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때 형사보상을 받게 돼 있죠. 형사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는데 요거 2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형사보상금 지급 청구권을 상실당합니다. 2년입니다. 2 years 2년. 됐죠? 다음에 8번 같이 갑니다. 7번, 8번 두개 묶으시고. 8번 범죄 피해자 구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금을 받을 권리도 요거 2년간 청구해야 됩니다. 두개 묶어놓고 오늘 외우세요. 2년, 2 years, 2주년 접니다. 있음이. 자,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아니, 저 소멸시효가 아니라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자, 그다음에 9번 갑니다. 9번 풀어보시고요. 앞에 소년, 소년은 몇세 미만이죠? 19세 미만. 소년은 여기 있는데 소년은 어디 갔어? 소녀. 죄송하고요. 자, 법정형이 장기 몇년 이상일 때 부정경을 때리죠? 2년 이상일 때. 부정경을 때리는데 부정경의 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 10년, 5년, 장기 10년에 단기 5년, 특강은 장기 15년에 단기 7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암기하세요. 좀 더 나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숫자는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싸그리 다, 다 물었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 갑니다. 지금 계속 2로 연속된다고 해서 10번이 정답이 2라고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가 아닐 수도 있다. 2.5일 수도 있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풀어보세요. 배심원의 결격 또는 배심원이 되지 못하는 자. 배심원 결격 사유는 재파금자라는 거 기억나죠? 제한능력자, 파산자, 그 다음에 금. 이게 이제 금과 관련된 것이고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을 받은 자가 일정한 연수가 지나가면 또는 그 일정한 연수 이내에 있는 자. 또 하나가 자, 자격정지, 자격상실된 자. 자, 이거 몇 년일까요? 집행유예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년입니다. 좀 이따 집행 종류와 집행 면제 나올 텐데 집행 종류와 집행 면제는 몇 년이죠? 5년. 집행유예는 2년. 자, 오늘 중으로 암기했으면 좋겠다. 여기 집행유예 또는 빵 때리고 집행유예 2년입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 요거 2년. 좀 이따가 이제 집행 면제와 집행 종류 나올 텐데 걔는 5년이고요.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11번 갈게요.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공소시효. 자격정지 나왔죠. 자격정지 다시 한번 읊어보면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그 다음에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3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는 1년. 자, 봤더니 5년 이상입니다. 그러면 몇 년? 요거는 3년입니다. 3년. 이런 거를 주저하면 안 돼요. 멈칫거리면 안 됩니다. 멈칫거리는 순간 이거는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국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어 영어에 최대한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당락이 걸려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갑니다. 12번. 자, 맨 끝에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 여기가 키워드가 되고요. 이른바 국선변호사 사건이죠. 국선변호사 사건은 사무 단 3년 이상. 사무 단 3년 이상. 사무장 3년 이상은 뭐죠? 긴급체포. 그 다음 문제에 나올 겁니다. 이건 사무 단 3년 이상은 국선변호사 사건. 이거 국선변호 또 하나는 필요적 변호. 국선변호, 표류적 변호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3번 갈까요? 긴급체포. 방금 전에 했었죠. 긴급체포. 사무장 3년. 사무단 3년과 사무장 3년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14번 가자고요. 14번. 자, 풀어봅니다. 14번의 그 내용의 키워드 한번 잡아보고요. 내용의 키워드가 뭘까요? 저는 여기다가 키워드를 두고 싶습니다. 출석을 요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재판은 무슨 재판? 이른바 골석 재판. 골석 재판할 때 이거 불출석 허가 신청 사건이잖아요. 허가. 허가 신청 사건은 일단 경미한 죄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277조 4호에 있고요. 저를 못 믿으면 여기 조문이 있습니다. 조문을 찾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15번 갑니다. 이것도 한번 풀어보실까요? 키워드는 비용보상입니다. 194조 2에 나와있는 비용보상. 요거는 형사보상과 마찬가지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확정되면 안 날로부터 3년. 따라서 안 날로 돼 있지 않나니까 몇 년? 3년입니다. 안 날로부터 3년,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렇게 가면 됩니다. 3년, 5년. 16번 갈까요? 15번과 16번은 진작 묶었어야 됩니다. 16번과 15번과 16번을 묶으세요. 둘 다 똑같습니다. 아까는 형사순법상 비용보상이었고요. 자, 지금은 형사보상법상 형사보상입니다. 같이 갑니다.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고요. 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똑같이 가죠. 외워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17번 할까요? 17번. 자, 이거 몇 년입니까? 맨 끝에 봤더니 요거 형사보상을 받는다라는 부분 앞에 피의자 보상 앞쪽으로 가야 되겠군요. 피의자 보상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똑같이 3년. 그다음에 18번 갈까요? 18번. 자, 18번은 조금 어려울 것이다. 이거 소년법상의 소년에 대해서 가석방을 때리는 거 있죠. 자, 무기는 나왔잖아. 5년. 읽어주면 됩니다. 15년은 3년입니다. 3년. 그다음에 부정경은 장기간인 단기의 3분의 1. 단기. 아, 단기가 뭐야 이씨. 단기보다는 방문각이 훨씬 낫습니다. 단기의 동기, 방문각의 증강이 훨씬 나. 그 다음에 뭘 알아들어야지 소통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동기의 팬들 많았구나. 이게.
자, 18번 다시 18번 다시 봅니다. 무기형 5년, 15년, 3년, 부정경 단기 3분의 1 가석방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건 출제가 제법 많이 되었던 것이고요. 다시 19번 갑니다. 요거는 모를 것이다. 요거 알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요 몇 년이죠? 5년? 네. 여러 가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자, 요거 3년입니다. 요거 이제 범죄 피해자 구조는 대한민국 공무원 시험에 단 한 번도 출제가 된 바 없는데 올해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다는 전자에서 공부를 하자고요. 이것만 외우시고. 범죄 피해자 구조금은 3년 10년이에요. 3년 10년. 그래서 안 날로부터 3년, 그다음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자, 이거 그냥 외워주십니다.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그냥 무하면 무한 무조건 암기. 그다음에 20번 갑니다.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왠지 친숙하지 않습니까? 공소시효는 아주 친숙합니다. 근데 왜 들리는 게요? 친숙한데. 자, 볼게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금고. 장기 5년. 자, 징역을 우리가 읊어볼까요? 10년 이상은 10년. 5년 이상은 7년. 5년 미만은 5년. 그 다음에 자격정지. 10년 이상은 5년. 5년 이상은 3년. 5년 미만은 1년. 자,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게 5년이죠. 5년 하면 됩니다. 다음에 21번 갈까요? 아,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네요. 배심원 결격, 재파금자인데 금, 집행유예로부터 시작하면 2년이고요. 자,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죠? 집행종료, 집행면제입니다. 요거는 5년입니다. 5년. 오늘 암기하고 가자고요. 집행면제는 5년, 집행유예는 2년, 집행종료 5년. 헷갈리죠? 집행종료 면제는 5년, 집행유예는 2년. 암기해 주십니다. 이거 요번에 나오면 대박이야, 그냥. 안 나오면 쪽박이고 그냥. 22번 못 가, 22번 갑니다. 22번에 직무수행의 면제, 면제 받을 수 있다. 면제 이거 배심원으로 들어가서 말이죠. 배에 빵꾸 날 거를 자 겨우겨우 면했는데 또 빵꾸를 낸다면 됩니까? 그래서 또 빵꾸를 면하게 하는 게 면제 사유입니다. 자, 이게 또 빵꾸를 면하는 게 면제 사유인데 과거 5년 내에 겨우겨우 빵꾸를 면한 사람, 이 사람은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5년 내에 기간, 5년 내에 배심원으로 출석했던 사람은 다시 빵꾸란 걸 면제해 줍니다. 다음 23번을 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했던 거죠. 안 날로부터 3년,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다음에 24번 갔습니다. 23번, 24번 두 개 묶고요. 안 날로부터 3년, 확정된 날로부터 5년. 같이 가면 됩니다. 다음에 25번. 이것도 아까 나왔던 거죠. 소년. 뭐 이런 거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문제 푸는 거 아시죠?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일 때 장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때립니다. 일반 범죄의 경우에는 장기 10년에 단기 5년. 그 단기 5년. 만약 특강으로 간다면 장기 15년에 네, 단기 7년. 자, 좋습니다. 단기 5년입니다. 자, 너무 빠르게 말씀하세요. 26번 갑니다. 소년에 대해서 가석방. 소년 가석방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무기는 5년. 그 다음에 15년은 3년. 부정경은 단기의 3분의 1. 자꾸 반복하면서 암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무기형은 5년입니다. 가석방 5년. 이런 거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고민해서도 안 됩니다. 고민해서도 안 되고 틀려서도 안 되고. 무조건 단 몇 초 만에 탁탁 나와야 됩니다. 27번 갑니다. 공소시효죠? 공소시효. 그렇다면 장기 10년 미만. 저거를 5년 이상으로 바꾸어서 읽으면 됩니다. 장기 10년 미만, 5년 이상의 10년 미만, 7년. 만약에 10년 이상이면 10년. 5년 미만이면 5년. 오케이? 그래서 장기 10년 미만, 5년 이상의 7년이 됩니다. 됐고요. 28번 볼까요? 28번 갑니다. 지금은 판례를 하나 더 자세히 탐독하는 것보다는 이런 단순한 숫자 문제를 더 확실하게 암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때입니다. 14일 남았기 때문에. 어떤 시기나마 우리가 저 고지를 점령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이 우리 마지막 작업입니다. 이때 14일 내에 또는 10일 내에 거의 다 까먹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탑을 쌓아왔다가 여기서 탑 무너뜨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일 수도 있다. 찐의 찐 싸움. 자, 자신감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런 단순한 암기용은
다시 한번 보시고 절대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페셔널들이죠. 프로들은 실수를 줄이는 쪽으로 움직여 간답니다. 여러분들 프로잖아 이미. 프로들이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는 거, 실수를 줄이면 시험이 된다는 거, 그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8번 볼게요. 자, 이것도 소년 부정기형이고 특강이죠. 특강은 자 장기 15년, 단기 7년 됐고요. 그 다음에 29번 갑니다. 29번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 자, 이거는 좀 고민이 필요할 듯 보여요. 95조에 있는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 저거 뭘까요? 사형무기 장기 10년이 넘는. 장기 10년입니다. 제가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는 이렇게 두 음절을 따서 암기를 시키거든요. 구회산후. 즉 주인도, 주인도라는 구속사유가 있을 때는 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해는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 사가 바로 이겁니다. 사형무기 10년 이상, 10년 넘는. 그 다음에 누는 누범, 상습범. 자, 이럴 때는 표류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되죠. 여기서 사무 10년, 사무장 10년 잘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10년이 같이 가는 게 요 30번입니다. 30번 이미 정답을 알려드렸죠. 10년. 자, 10년짜리에 30번을 볼게요. 여기는 상고이후, 이게 키워드입니다. 상고이후. 상고이후에 오양, 오양을 찾아봐요. 사실오인, 그 다음에 양령부당. 오양은 말이죠.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입니다. 저도 상고심은 법률심인데 이런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함부로 상고이후로 삼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적어도 상고심에서 상고이후로 삼기 위해서는 중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 10년 이상이 필요하다. 사무 10년 이상. 이거 기억나시죠? 요 우리가 지난번에 최신 판례 특강 할 때 이거 정리하면서 요거 검사는 이 사무 10년 이상 이것에 대해서 상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383조 4호인데 이거는 검사가 상고 이후로 삼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죠. 이미 중형이 떨어졌는데 또 중형을 때려요. 그래서 검사 상고할 수 없다.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보면 돼요. 10년. 그다음에 31번 갑니다. 요거는 아실까요? 마시는 내용 같습니다. 공소시효니까. 공소시효. 성처법상에 이런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10년 연장됩니다. 10년 연장. 15년 아닙니다. 20년 아닙니다. 10년 연장됩니다. 그다음에 32번 갑니다. 이거 공소시효.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나오는군요. 공소시효.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은 10년입니다. 10년 이상이라면 10년부터예요. 10년부터. 10년부터 공소시효 10년입니다. 공소시효 10년. 그 다음에 33번을 볼까요? 소초법. 자, 이건 제가 무조건 암기를 시키는 것 중에 하나이죠. 소초법의 23조. 소초법 23조. 소재 불명을 이유로 하는 골석 재판입니다. 첫 번째 요건은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소재 불명이더라. 즉 소환장 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가 되었는데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소재 불명이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2회 이상 공시송달 작업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골석재판 간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 손재 나와 있는 것처럼 사형, 무기, 장기 10년을 넘는 이런 징역이나 금고 사건은 골석재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외죠. 그래서 여기에 3번이라고 하시면 돼요. 3번. 사무 10년이 넘는. 사무 10년이 넘는 이 징역이나 금고는 중형 사건이므로 이런 것들은 함부로 골석 재판을 때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골석 재판할 수 없다. 자, 33번은 10이고요. 그 다음에 34번을 봅니다. 이거 아까 나왔던 선지죠. 소년, 그 다음에 부정기형, 장기 10년에 단기 5년. 자, 이건 쉽고요. 아까 한번 설명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아까 나왔던 건데 혹시나 이거 기억이 나실까요? 범죄 피해자 구조는 단 한 번도 나온 바 없다. 근데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요거 3년과 10년입니다. 안 날로부터 3년, 그 다음에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요거 외우고 가자. 암기. 36번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공소시효.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소시효. 요거 무기 징역이나 무기 금고는 15년. 사형은 25년.
이미 알고 계시죠? 자, 이런 것들이 긴가민가 싶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저 3번 지문에 판례가 나왔는데, 4번 지문에 뭔가 이론이 나왔는데, 또 뭐 2번 지문에 뭔가 나왔는데, 잘 몰라요. 모르지만 이 선지에서 확실하게 정답이 주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것들을 위해서, 이 자체를 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다른 것들을 위해서라도 중요하다. 자, 다음 37번 갑니다. 요거 18세 죄를 범할 당시, 죄를 범할 당시도 잘 보고요. 재판시가 아닙니다. 범죄 시 18세, 얘는 사형 무기 때릴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몇 년으로 가죠?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갑니다. 15년. 특강은 20년이 되고요. 특강은 20년이 되고 일반 범죄는 15년의 유기징역형으로 갑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38번을 갑니다. 여기 나왔네요. 특강. 특강 소년 부정기형, 특강 소년 부정기형 이렇게 키워드 되는 것들을 동그라미 딱 치고 가는 겁니다. 특강 소년 부정기형 요거 장기 잊어본 건데 15년, 단기 7년. 그럼 39번 갑니다. 특강 18세 아까 했었죠. 사회무기 요거는 일반 범죄의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형으로 가고 특강은 20년의 유기징역형으로 갑니다. 20년. 20년입니다. 그다음에 40번 갑니다. 40번은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이 조항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지난번에 최신 판례 있죠. 오늘 최신 판례가 맨 뒤에 한 대여섯 개 더 붙어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첫판 특강 한 이후에 나온 판례 또 있습니다. 그거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 거고요. 자, 이거 지난번에 했던 최판과 관련해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최판에 했던 것 다시 한번 상기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판결이 확정됨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몇 년? 25년 경과하면 의제 공소시효 완성하죠. 의제 공소시효 완성했을 때도 이것도 면소 때리지 않습니까? 25년. 근데 최판에 뭐가 있었냐면 15년 전에 2007년도에 개정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때 그 전에는 15년짜리였고 요 개정이 되면서 2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25년입니다. 근데 그 전에 자 이렇게 그 이 판결이 확정되고 공소를 제기한 사건 확정됨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 그거는 현재 25년짜리로 갈 겁니까? 15년짜리로 갈 겁니까? 요게 문제된 사건이었죠? 몇 년짜리로 간다고 했죠? 15년짜리로 가야 된다. 피의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15년을 적용한다. 그 판례 기억이 났으면 좋겠다. 다음에 41번 갑니다. 요거 사형이니까 공소시효 25년. 자, 그다음에 이제 월수 갑니다. 얼수가 아니라 월수요. 자, 1번 봅니다. 범죄 수사 통신 제한 조치 두 개 동그라미 쳐 보시고요.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몇 개월이죠? 2개월. 최장 몇 년까지 가죠? 1년. 2개월씩 자, 통신 제한 조치 할 수 있고 최장 1년까지 갈 수 있다. 남겨 두시고. 그다음에 2번 갑니다. 이거는 쉽죠? 법원의 피고인 구속 기간 2개월. 그다음에 3번.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 연장하죠. 신금마다 2개월 단위 2차 연장. 그러나 상소심은 3차까지 연장.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단 신금마다 상소심이라는 표현 없이 신금마다만 나왔기 때문에 2개월 단위 2차 연장. 그다음에 4번 갑니다. 4번은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렇게 생소한 것들은 따로 암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봤더니 몰수를 집행한 후에 몇 개월 내에 몰수물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했다. 몰수한 물건을 주시오라고 하면 검사는 그걸 파괴할 것이 아니면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부한다. 484조라는 조항에 있거든요. 저 앞에 몇 개월 내에 일까요? 3개월입니다. 그래서 몰수를 집행한 후 3개월 내에 몰수물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 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하면 검사는 그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조항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특히 교정직 분들은 특히나 더 신경 써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형 집행 쪽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5번. 이것도 잘 모를 수 있을 것이다. 요거 압수물의 환불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소재불명. 이걸 우리가 환부불능이라고 부르죠. 여기 있네요. 환부불능의 경우에는 이때는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하고 공고한 후 몇 개월 내에 환부의 청구가 없으면 이거 국고에 구속합니까? 이거 또 3개월입니다. 3개월 내에 환부 청구가 없으면 이것도 국고에 기속합니다. 설마 이것까지 바꿔놓겠냐마는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전자에서 우리가 좀 암기를 하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6번은 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재정신청 보통은 항고 전체를 취하기 때문에 항고를 거쳐서 가죠. 다만 얘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 갑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두 문자 따서 암기를 시키는데요. 제3시의 경우 쟤는 재기신청 재기수사 참 재기수사를 했더니 또 한 번의 불기소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3은 3개월 경과할 때까지 항고에 관한 심사가 없더라. 그 다음에 C는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이더라. 이럴 때는 급하죠. 급하니까 이때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 갑니다. 자 봤더니 항고에 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3개월 지나가면 항고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고등법원 달려갑니다. 재정신청에서 나왔던 것이고요. 제30 외우 주시고요.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7번은 요거 헷갈리기 쉽죠. 재정신청 쪽에 나와 있는 건데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고등법원은 몇 개월 내에 다 처리를 해야 됩니까? 2개월? 3개월? 4개월? 자, 3개월입니다. 3개월 처리합니다. 3개월은 이거 불변기간이죠? 속지 마세요. 훈시기간입니다. 불변기간은 무슨 개뿔 불변기간이 속고 불변기간이 아니고 훈시기간입니다. 훈시기간. 넘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넘겨도 어쩔 수 없다. 이게 훈시기간이죠. 자, 다음에 8번 갑니다. 8번. 8번은 아시는 내용이죠. 고소사건을 검사는 몇 개월 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죠. 검사 고소 두 개 동남이 치면서 시작하는 거고요. 검사 고소 몇 개월? 3개월 내에 처리합니다. 이것도 훈시기간입니다. 이거 257조에 있잖아요. 이거 고소파트에서 공부했잖아요. 이거 3개월. 자, 3개월. 자, 외워주시고요. 네, 9번 갑니다. 요거 아시나요? 공판준비절차 종결. 공판준비절차에 붙여진 뒤 몇 개월 지나가면 막바로 종결하고 공판기일로 들어가게 됩니까? 3개월. 3개월. 266의 12를 보면 여기에 공판준비절차의 종결 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완산불. 쟁점 정리가 완료된 때,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바 3개월 경과한 때, 그 다음에 불출석한 때, 이럴 때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막바로 이제 공판길로 들어갑니다. 3개월. 그 다음에 10번 갑니다. 국가안보 통신제한조치 두 개 동남이 치는 거죠. 국가안보 통신제한조치 요거 몇 개월이죠? 6개월? 5개월? 4개월? 자, 정답은 4개월입니다. 4개월. 4개월 단위로 하고 초장 3년까지. 맥시멈 3년까지. 4개월로 하고 맥시멈 3년까지 갑니다. 아까 범죄 수사는 2개월로 맥시멈 1년까지. 국가안보는 4개월씩 맥시멈 3년까지. 외워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11번. 자, 11번도 암기 사항 중에 하나이죠. 이거는 이미 기출 몇 번 됐던 것이고요. 소초법에 따르면 이 정도의 기간 내에 빨리빨리 판결을 선고하시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봤더니 1심은 몇 개월이죠? 6개월이고요. 2심과 3심은 요거는 4개월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할 게 6개월, 4개월도 당연히 암기해야 되고요. 여기에 6개월은 말이죠.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근데 상소심 4개월은 항소 상고가 제기된 날로부터가 아닙니다. 언제부터죠? 기록이 넘어간 날. 기록 송부받은 날입니다. 기록이 넘어간 날로부터지 상소가 제기된 날로부터가 아닙니다. 그렇게 바꿔놓으면 틀린다고요. 제가 틀렸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12번을 보겠습니다. 12번 갈게요. 자, 이거는 아시는 내용이죠. 친고죄 6개월. 다음에 13번 갑니다. 방금 전에 나왔던 거죠. 1심 6개월, 항소심 상고심 4개월, 다시 한번 반복. 다음에 14번 갑니다. 14번은 알까 몰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소초법상의 소재불명 골석재판. 진술 없이 그 다음에 소재불명
뭐 이런 것들, 소재불명 이런 것들을 딱 보면서 키워드 잡고요. 아니면 소초법상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소초법 나오면 이 조항에 따른 궐석 재판이라고 생각하시고 풀어가면 됩니다. 소환장 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동안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소재불명이더라. 자, 6개월 동안 소재불명. 그렇다면 이때 2회 이상 공정들을 거쳐서 그다음에 궐석 재판 갑니다. 이 조항은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저 조항은 대단히 출제가 많이 되고요. 이곳저곳 연결되는 곳이 많죠. 다시 한번 확인을 좀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5번 갑니다. 자, 15번은 교정직 분들은 특히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아마 모를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징역 금고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 그다음에 맨 끝에 보면 집행정지 할수 있다. 임의적 집행정지 471조에 나와 있는 임의적 집행정지입니다. 그러면 필요적 집행정지는 심신상실일 때. 그다음에 임의적 집행정지는 이런 거 잉태 또는 출산. 그다음에 또뭐 연령이 70세 이상 뭐 이런 경우입니다. 촘촘히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 요거 잉태 후에 6개월 이상. 잉태하고 6개월 이상 되면 이제 애도 산모도 잘 보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되면 이거 형 집행 정지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일수 갑니다. 일수 기피 사유 요거는 아시죠? 요거 3일 내 서면 소명. 중요한 건 소명에 서면도 있고 3일도 있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소명은 뭡니까? 증명과 반대되는 개념. 증명은 확신이라면 소명은 추측. 믿음의 정도가 좀 낮다. 추측이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서면으로 소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술 안 되고요. 구술 안 되고, 3일 내에 서면 소명. 그 다음에 2번. 증거 보전 청구 기각 결정. 당연히 또 남치는 거고요. 요거 3일 내에 항고할 수 있음. 자, 이건 대단한 의미를 갖는 조항입니다. 왜? 수임 판사님의 결정에 대해서 유일하게 불복할 수 있는 경우이고요. 증거보전청구기각 결정, 수임 판사님의 결정이죠. 유일합니다. 유일하게 수임 판사님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는 경우이고요. 또 유일하게 3일이에요. 모든 불복은 다 7일입니다. 7일. 7일인데 얘만 유일하게 3일입니다. 유독 이것만 3일. 자, 그다음에 3번 갑니다. 3번도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군요. 국참에서 변론이 종결된 후에 여기에 연속하여 평의 평결 이런 것들이 스무스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변론 종결하면 그로부터 3일 범위 내에서 이 뒤에 있는 기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일 범위 내에서 스무스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자, 이거는 뭐안낼 가능성이 훨씬 높죠. 나왔길래 한번 정리한 거고요. 3일 됐죠? 그다음에 4번 갑니다. 4번. 4번도 모를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이거는 형소법에 나와 있는 조항이므로 또 항고와 관련된 조항이므로 이것도 오늘 중으로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원심법원이 항고의 전부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자, 며칠 내에 항고본에 송부하는데 요 항고는 3일 내에 송부합니다. 3일 내에 의견서를 첨부해 송부하고요. 자, 반대 표시하고 한번 적어 볼까요? 그러나 항소심과 상고심, 항소심과 상고심은 며칠 내에 송부하게 되어 있죠? 14일입니까? 아니면 14일입니까? 대답이 없죠? 14일에 송부합니다. 그래서 항소와 상고심은 14일에 송부하고요. 얘는 3일에 송부합니다. 두개 붙여서 암기하세요. 항고는 3일 내에 송부, 항소와 상고는 14일에 송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5번 갑니다. 5번은 아시고 쭝, 이거는 법원의 관할 파트에 나오는 거잖아요. 병합 심리 관련 사건의 관할 중에서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이럴 때 병합 심리 결정하는데 요 사물 관할의 병합 심리 요거 누가 처리하죠? 합의부가 처리합니다. 그렇다면 단독은 합의부에 기록을 보냅니다. 며칠 내에 보내게 돼 있죠? 며칠 내? 5일 내. 자, 이제 그래서 숫자 정리 특강을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몰라야지 제가 잘하지. 다 알면 왜? 제가 여기 서 있겠습니까? 외울 때 사오정 이렇게 사오. 사오정이야, 사오정. 사오정. 그래서 사물 관할은 5일 내 보냅니다. 5일 내 보낸다.
그 다음에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6번도 사물관할 수계 관련 사건, 이 병화 심리는 말이죠. 1심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6번에 나와 있는 선지처럼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계 관련 항소 사건, 저런 것들은 신경 쓸 필요 없이 사물관할, 그렇다면 며칠에 보낸다? 이것도 5일에 보냅니다. 사오정이요, 사오정! 5일에 보내. 그 다음에, 그러면 토지 관할은 며칠 내 보낼까요? 7일 내 보내, 7일. 토지 관할 7일 내 보냅니다.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다음에 이제 요거는 무조건 남깁니다. 이것도. 64조의 공시송달에 나오는 거죠. 최초는 2주. 그 다음에 제2회 이유는 5일. 5일입니다. 요게 민소법에 다음 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날로 많이 바꿔요. 다음 날이 아니라 5일입니다. 5일. 이 5일.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이거는 뭐 삼척 동자들도 다 알죠. 형수법에 한번 발 담갔다가 뺀 사람들 다 압니다. 공소장 부분 송달 며칠 전까지 하죠? 5일 전까지. 5일 전까지 함으로써 방어 준비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건 정답도 안 띄웠어요, 그냥. 바로 다음 번으로 넘어가죠. 다음 9번. 9번은 알까 모르겠네요. 제1의 곰팡길. 제1의 곰팡길의 유예기간. 적어도 며칠 전까지 보내주면 피고인이 방어 준비를 할수 있을까요? 제1의 곰팡이는 소환장 송달 후 5일. 아까 공소장 부분 송달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5일, 얘도 5일. 하여튼 제1의 곰팡이는 5일. 5일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둡니다. 자, 일단 반대 표시하고 제2회는, 제2회부터는 얼마죠? 얼마 전까지 소환장을 송달합니까? 12시간 전까지. 제2회의 곰팡이의 소환장은 12시간 전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10번 가자고, 10번. 10번도 약간 좀, 생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318조에서의 판결 선고할 때, 변론을 종결한 길에, 변종기일에 막바로 선고를 한다면, 급하게 선고하죠. 그래서 선고부터 해두고, 그다음에 선고 후 며칠 내에 판결서를 뒤에 가서 작성토록 합니까? 이것도 5일 내에 작성토록 합니다. 규칙에 나와 있는 거죠, 5일. 여러분 기본적으로 좀 암기를 해두시고 5일 내에 작성 들어갑니다. 자, 기회가 있는 건 다시 한번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11번도 잘 모를 것이다. 11번도 항고 파트에 나오는 것이고 요즘 항고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상소 파트에서 원래 항소 쪽이 출제가 가장 많이 되었죠. 근데 요즘 항고 쪽이 출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항고 쪽을 조금 더 눈여겨보자. 항고 법원. 자, 며칠 내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까? 당에 통지하는 이유는,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이왕 나온 김에 이걸 정리해보자고요. 이게 만약에 항소심이고 상고심이라면, 이런 기록 접수 통지를 하는 이유는 항소 이유서 또 상고 이유서 제출 의무를 지우기 위함이에요. 이거 20일 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저 제출 안 하면 항소 기각 결정, 상고 기각 결정을 때리게 되어 있죠. 자, 지금은 항고입니다. 항고는 왜 통지하게 되냐면, 이거 제출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 판례가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럼 도대체 그래. 그렇다 친다면 도대체 며칠 내 통지라는 겁니까? 5일 내 통지합니다. 암기를 좀 해두시고, 5일 내. 411조에 있습니다. 다음에 12번 갈까요? 12번도 뭐 출제될 가능성은 많지 않고요. 그러면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약식명령의 대상 사건이 아니라면, 즉 벌금, 과료, 몰수 사건이 아니라면 통상의 공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토록 공판 절차로의 이행 결정을 하죠. 그러면 당연히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공소장 부분 송달 작업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소장 부분 송달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검사에게 통지하고 통지받은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 부분을 제출토록 하게 됩니다. 이때 며칠 내에 제출토록 하냐면 5일 내. 5일 내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3번 갑니다. 13번. 자, 이거는 무조건 암기죠. 무암. 이건 머릿속에 무조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자, 앞에 즉심 동남이, 구류 동남이. 즉심의 구류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요거 유치명령 때리는데, 요 유치명령 며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치명령 때립니까? 5일. 5일.
여러분들 오늘 좀 이상한데 머리가 약간 정지되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어? 5일. 그래서 유치명령, 여기 유치명령 5일, 즉결심판 구류, 키워드, 자, 잘 잡고 5일 초과제한 범위에서 저것도 출자가 제법 되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 7일로 바꿔놓거나 3일로 바꿔놓거나 많이 출제됐습니다. 14번 갑니다. 요 며칠이에요? 자, 두 개 키워드 앞에 토지 관할 병화 심리. 두 개 키워드고요. 자, 7일.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옛날에 술 먹고 토해봤죠? 술 먹고 토해보셨지? 벽에 칠할 때까지. 칠할 때까지 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사오정 칠할 때까지 통한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 그럼 15번. 즉시한고. 아, 이거 어렵다. 그죠? 더 어려운 거, 이거. 너무 어렵다. 3일인가? 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일이었다가 3일짜리 위헌 결정 두드려 맞고 7일로 바뀌었어요. 아까 유일하게 3일은 어디라고 했죠? 증거 보존 청구 기각 결정. 거기만 유일하게 3일. 다음에 싹을 다 7일입니다. 7일. 됐고요. 다음에 16번 갑니다. 준항고. 싹을이 7일이라고 해. 싹을이 다 7일. 그럼 이거 7일이지 뭐 며칠이요? 그냥 7일. 화내고 지랄이요. 아까 증거 보존 청구 기각 결정만은 3일. 준항고를 포함해서 즉시항고든 뭐든 싹 다 7일입니다. 준항고 7일. 자, 키워드 되는 문장에서 키워드 되는 것들은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연습을 좀 하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갑니다.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거 여러분들 잘 봐두셔야 됩니다. 특히 법원직에서 이게 출제가 제법 된 겁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직 쪽에서 출제된 것들은 검찰 교정에서 그대로 뺏겨내고요. 또 검찰 교정에서 출제된 것을 또 법원직에서 그대로 뺏겨냅니다. 기출문제 호환성을 잘 보시고 저기 며칠일까요? 판결서 등본 송달은 선고가 되면 자 7일 내에 이렇게 상소를 제기하게 돼 있죠. 이것과 발맞추어서 7일 내에 판결문 등본을 송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7일입니다. 7일. 항소 제기도 상고 제기도 7일. 그다음에 등본의 송달도 저것과 보조를 맞춰 7일. 또 7일입니다. 18번 갑니다. 영장의 유통기간 7일. 넘는 기간 정할 수 있다. 어? 해답이 나왔네 여기. 7일. 어머 창피한데요. 7일입니다. 7일. 19번. 요거는 며칠일까요? 보석 청구를 했습니다. 보석 청구. 또는 땅 쳐놓고 보석 청구에 대한 결정은 며칠? 7일. 그 밑에 구속 취소도 적어주시고 구속 취소 청구도 7일. 보석 청구도 7일 내 결정합니다. 7일. 자,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뭐 이거 어려운 게 아니니까 20번, 19번, 20번 묶으시고요. 자, 20번에 구속 취소 청구 또남이 7일. 됐죠? 자, 그 다음에 21번 갑니다. 요건 아시겠죠? 보석에 그 다음에 보증금의 환부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앞에 보석, 그 다음에 보증금 환부. 자, 보증금 환부는 며칠 내에 환부하게 돼 있죠? 7일 내에 환부. 7일 내에 환부. 7일 내에 환부. 여러분들 화이팅! 간바떼! 짜요! 오늘 왜 이러지, 여러분들? 숫자! 자, 정리하자. 너무 쉬워서 그런가요, 이거? 22번 갑니다. 22번 검사가 수사 종결 후에 통지하는 거죠. 검사가 수사 종결 후에 통지하는데 요 며칠 내에 고소인 고발인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까? 불기소 처분 등의 통지를 한 날로부터 며칠 내? 7일.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저는 누구고? 철학적인 접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얼마나 철학적입니까? 내가 뭐 하는가? 나는 뭐 하는 존재인가? 철학적인 접근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보자. 자, 7일 내 통지하게 돼 있죠? 자, 23번 갑니다. 요거 며칠 내요? 앞에 검사, 그 다음 맨 끝에 이유 설명, 이유 설명, 이유 설명을 우리가 이유 고지 제도라 부르죠. 이유 설명 제도는 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7일, 7일, 7일 내에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7일. 다음에 23-1번, 3-1번을 넣어놨네요,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 불송치 처분 앞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사경에 송치와 불송치가 있고요. 불송치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합니다. 송치가 되면 송치 플러스 송부가 되고 불송치가 되면 일단 기록은 보낸다. 기록 보내면 기록을 검사가 받고 별 문제가 없다면 며칠 내에 반환하게 되어 있죠? 90일. 유가리 90일 내에 반환. 맞습니다. 이거 그 문제가 아니네. 90일 내 반환한 게 아니고 그 문제가 아니고 이때 되면 이제 통지하는 겁니다. 통지. 90일 내 반환은 맞아요. 좀 더 나올 거예요. 90일 내 반환은 맞고요. 이거는 통지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법정들인 등에게 통지하는 거니까 아까 검사도 7일 내 통지했듯이 사경도 7일 내 통지하게 됩니다. 아까 검사도 7일 내 통지 있었죠? 검사 요거 아까 전문자에서 이거 검사도 7일 내 통지 22번과 23-1번을 같이 묶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일 내 통지, 사경도 7일 내 통지, 검사도 7일 내 통지. 자, 그 다음에 24번 갑니다. 자, 이거는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재정신청서를 받은 지검, 검사장. 자, 이분은 며칠 내에 고등법원으로 보내죠.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고를 거친 사건이라면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또 거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검 검사장은 이걸 받자마자 7일 내에 보냅니다. 7일 내에. 만약에 항고를 거치지 않은 사건은 30일 내에 보내고 7일이에요. 7일. 조문 잘 찾아보시고 생각 안 되면 7일. 그다음에 25번 갑니다. 25번. 피고인 또는 변호인 공소장 부분 송달받은 날로부터 키워드는 이거. 의견서. 의견서 제출은 며칠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돼 있죠? 7일. 공소장 부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자, 이 의견서와 똑같은 기간 내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국참에 관한 의견서. 국참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서도 똑같은 시간 내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여기 나오네요. 25번, 26번 두 개 묻고요. 26번에 국참을 원하는지 여부가 기재된 서면, 그것도 동그라미 쳐놓고요. 국참을 원하는지 여부가 기재된 서면도 마찬가지. 며칠? 7일. 그 다음에 27번 갑니다. 이거 정답이 나와 있네, 벌써. 이거 증인. 앞에 이게 중요하죠. 소환장 송달받은 증인만 과태료 감치의 제재를 받습니다. 만약에 소환장 송달받지 않는 증인이 있다면, 뭐 문자를 받거나, 뭐 카톡을 받거나 이런 증인은 이런 제재를 받지 않아요. 소환장 송달받은 증인만 150일 주에 있죠. 자, 얼마의 제재를 받습니까? 500과태료. 과태료 재판을 받고 또 한 번 불출석하면 7일 감치. 7일 감치. 다음에 28번, 29번은 눈 감고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며칠이에요? 7일. 항소, 상고 7일. 30번 갑니다. 즉시항고, 형사보상결정, 또나미, 즉시항고, 또나미. 형사보상결정도 즉시항고할 수 있고요. 즉시항고 며칠? 7일. 증거보존청구 기각결정만 3일로 가고 다음에 다 7일로 가면 됩니다. 싸그리 다. 요거, 그럼 요거는? 즉시항고 나와있지만 그때 즉시항고, 배상명령 즉시항고 두 개 동감 쳐놓고 이거 며칠? 7일. 7일. 그 다음에 32번 갑니다. 32, 33. 자, 32번은 약식명령, 그다음에 정시재판청구 두 개, 동남이. 그다음에 33번은 즉심, 그다음에 정시재판청구 두 개, 동남이. 며칠이죠? 7일. 7일. 그다음에 34번 갑니다. 자, 이거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요거는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무암이 아니고요.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좀 용량이 되면 암기해 주시고 암기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좀 용량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환송, 이송 판결이 확정되면 돌려줘야죠. 환송되면 하급심으로 다시 돌려주거나 해야 됩니다. 이때 며칠 내에 송부하냐면 이거 딱 요 7일 내에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7일 내에 파기 환송되면 하급심으로 보내야 되죠. 보낼 때 7일 내에 환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암기 좀 해주시고 물론 선택에 맡깁니다. 35번 갈게요. 자, 이거는 뭐 한눈에 보이죠. 약식명령, 그다음에 정시재판, 며칠 내에 정시재판 청구할 수 있음을 7일 내에 정시재판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거고요. 이 조항이 450일 조인데 여기 약식명령이 비록 유죄 판결이지만 증거의 요지는 여기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
저게 또 출제가 많이 되었었죠. 그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36번 갑니다. 즉심 정식 재판 청구. 판사가 이걸 받으면 며칠 내 경찰서장에게 보내죠? 7일 내? 책임질 수 있어요? 7일? 맞아요. 7일 내. 자,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피고인은 즉심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를 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이거 판사에게 제출하면 안 됩니다. 경찰서장님에게 제출하면 경찰서장님이 다시 판사에게 지체 없이 보내고 판사님은 다시 이렇게 7일 내에 경찰서장님에게 또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서장님은 그대로 검찰청으로 보낸다. 검찰청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법원으로 보낸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7일. 37번. 자, 7일이죠. 7일. 7일 내에 정시재판 청구할 수 있음을. 38번 갑니다. 38번도 잘 모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강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심리의 2일 이상 소요될 때 계속하여 이 기일을 정합니다. 계속하여 이걸 우리가 계속 심리주의, 집중 심리주의라 부르죠. 만약에 매일 계속하여 개정할 수 없을 때는 일반 사건은 14일 내에 따로 정합니다. 이건 267조에 2에 있고요. 좀 이따 나올 것이고 이거 특강 사건은 7일, 7일 내에 따로 정합니다. 7일. 특강은 7일, 일반 사건은 14일. 특강은 7일 내에 따로 정하고 일반 사건은 14일 내에 따로 정합니다. 자, 39번 갑니다. 38-1번. 요거 패킷 감청, 최근에 헌법 불합치, 그리고 개정된 내용. 당연히 인터넷 회선 감청 이런 걸 통합치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 뒤에 가서 만약에 이 감청한 내용을 사용코자 할 때는 이걸 만약에 나중에 사용코자 보관하고자 할 때는 사용이나 보관 등을 하고자 할 때는 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며칠 내에 승인 청구를 해야 되죠? 14일 내. 다만 사경은 검사에게 승인 신청을 하고요. 검사가 저걸 받고 검사는 다시 며칠 내? 7일 내. 7일 내 이제 법원에 승인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검사가 법원에다 청구하면 14일 내 청구하는 것이고 사경이 청구하는 거니까 14일 내 검사에게 신청하면 검사가 다시 7일 내 청구한다. 14일, 7일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암기. 다음에 39번. 자, 이건 아시죠? 친고죄 동남이, 맨 끝에 지정 동남이. 친고죄 지정 구속권자는 검사가 며칠 내 지정하게 되어 있죠? 10일. 10일 내 지정. 자, 이 조문에서도 좀 눈여겨받을 대목은 하의한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의한다. 왜? 검사의 객관 의무가 됩니다. 검사의 객관 의무 하의한다. 40번 갑니다. 40번과 41번을 제가 두 개 묶은 이유는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겁니다. 자, 40번 볼게요. 앞에 사경, 그 다음에 41번은 검사 앞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사경, 검사, 자, 둘 다 구속기간 며칠이죠? 10일. 그래서 10일 내에 구속이 있고요. 구속이 있으니까 10일 내 사경은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이고요. 검사는 10일 내에 공소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이고요. 그 다음에 42번 갑니다. 검사의 구속기간, 이거 1차에 한해서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2번 10일입니다. 그 다음에 43번 갑니다.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 이 검항고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며칠? 10일. 요 1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10일 불변기간. 불변기간입니다. 10일 내에 신청서를 어디다 제출하죠? 지검사장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지검사장이 아까 했습니다만 7일 내에 고등법원으로 송부하거나 30일 내에 송부하거나 이렇게 처리한다고 했죠. 자, 이것도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되었던 것이고요. 44번을 볼까요? 요거 고등법원 44, 45번을 두 개 묶어보시고요. 고등법원이 이렇게 기록 송부를 받으면 며칠 내에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까? 요거 피의자에게 통지, 요거는 재정신청인에게 통지. 앞에 법원은 고등법원이라는 뜻이고요. 며칠 내에 통지하게 되어 있죠? 10일 내. 10일 내 통지. 여러분들 좀 많이 되겠다. 이거 한번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머리가 잘 안 돌아가죠. 오늘이 금요일이라 그래요. 금요일 되면 뭔가 머리가 정지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 바깥에 소주 자판기가 있으니까 소주 자판기에서 한 잔씩 먹고 그리고 5분 뒤에 들어오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5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이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저 늦은마치 또 끝나면 여러분들 피곤하실 테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단순 암기입니다. 단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자, 44번 아까 봤잖아요. 45번 아까 봤잖아요. 며칠? 10일이잖아요. 우리 14일 남았습니다. 10일보다 많이 남았다고요. 자, 다음에 46번 갑니다.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한 재판. 이거 반드시 함께 돼. 이거는 틀리기 쉽습니다. 검사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입니다. 뒤에 봤더니 며칠 내에 검사에게 송부하게 돼 있습니까? 송부라고 해서 무조건 14일로 가면 개망하는 겁니다. 개망해. 이거 며칠 내에 송부요? 10일. 이거 무조건 암기입니다. 이거는 워낙 많이 출제가 됐어요. 14일 아닙니다. 10일입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일 내에 반드시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44조에 있고 이거 진짜 많이 나왔어요. 찐. 진짜 많이 나왔어요. 거짓말 아니야 이거. 그 다음에 이거 47번은 이거 아시겠죠? 소송비용 면제, 여기 키워드, 소송비용 면제. 자, 이거 며칠 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요거 10일일까요? 아니면 10일일까요? 아니면 10일일까요? 아니면 10이열스일까요? 이열스가 아니지. 데이스. 10데이스. 10일입니다. 10일. 10일 내에 신청한다는 거. 요것도 상당히 출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46번과 더불어 47번도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자, 이거 모르면 진짜 이거 혀를 깨물어야 됩니다. 이거. 깨물지 마세요. 48번, 49번. 요거 답변서 있죠, 답변서. 자, 답변서는 며칠 내에 제출하게 돼 있죠? 10일. 항소 이유서는 20일. 상고 이유서 20일. 그 다음에 답변서 10일. 여기서 중요한 건 둘 다 10일인데 말이죠. 항소는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상고는 할 수 있다. 요거 반드시 구별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10일 내에 제출하고 한 놈은 하여야 한다. 한 놈은 할 수 있다. 들리지 마시고요. 우리도 할 수 있다. 50번 갑니다. 50번. 판결 정정의 신청. 자, 이것도 암기입니다. 이것도. 아우, 암기할 게 이렇게 많네. 이거 정정의 신청. 자, 1심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항소를 제기해서 고치면 됩니다. 항소심 판결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상고를 제기해서 고치면 됩니다. 근데 상고심 판결에 오류가 있으면 올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고심 내에 판결의 정정을 두고 있고요. 이때 정정 신청은 며칠 내에 하죠? 10일 내. 정정 신청 10일 내. 10일 내 하고요. 판결의 정정은 상고심에만 있습니다. 제 3심. 상고심에만 있다. 잊지 마시고. 다음에 51번 갑니다. 자, 이거 아까 나왔던 거죠? 심리의 2일 이상. 계속 심리 또는 집중 심리. 매일 계속하여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며칠 내 정하도 되죠? 14일 내. 아까 특강은 7일. 특강은 7일이고요. 이와 같이 특강이라는 표현 없으면 일반 사건이고 일반 사건은 14일 내 정합니다. 이것도 출제가 된 바 있고요. 52번 갑니다. 판결의 선고 원칙적으로 변종기일에 합니다. 변종기일에 하는데 만약에 따로 선고기일을 정할 때는 며칠 내에 정하도록 되어 있죠. 이것도 14일 내. 변종은 14일 내에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놈도 출제가 제법 되었던 것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53번 갑니다. 이거 또 나왔군요. 그 대신 아까 나왔던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소추법 이거 외워주시고요. 소추법 23조입니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 문제를 빨리 풉니다. 소추법 자 6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소재불명. 그 다음에 2회 이상 공정달. 그 다음에 골석재판. 이게 만약에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재불명일 수밖에 없었다면 나중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재심 며칠 내? 14일 내. 아, 좋아요. 14일 내. 14일 내 청구합니다. 안 날로부터 14일.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재심은 청구 시기에 제한이 없어요. 나머지 재심은 절대 청구 시기에 제한이 없는데 얘만은 딱 14일 내로 제한을 둡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54번을 갑니다. 자, 두 개 묶어놓으시고요. 자, 이거는 뭐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항소와 상고, 항소장, 상고장. 자, 저거 받은 법원은 며칠 내에 송부하게 돼 있죠? 14일 내 송부. 아까 항고 있죠, 항고. 항고는 며칠 내? 아, 이거 암해봐요. 이거 뭐요? 이거 단세포요, 이거. 아까 했는데, 이거. 아까 3일 내 송부했었잖아요. 이거 아까도 적어드렸는데, 샹. 14일 내 송부다, 이거. 항고는 3일 내 송부. 자, 56번 갑니다.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 요거 잘 모를 수도 있다. 자, 이거는 특히 교정직 분들은 꼭 암기를 하세요. 이런 쪽에 문제를 따로 낼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교도소에 이송합니다. 만약에 원심법원 쪽에서 있다가 상소법원으로 넘어오면 그 교도소의 소재지가 멀면 애를 호송할 때 좀 귀찮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송합니다. 이거 14일 내 이송합니다. 교도소 이송 14일 내 이송한다. 호송하기 편하게. 다음에 57번 갑니다. 약식명령 이거 며칠 내에 떨어지게 돼 있죠? 14일 내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약식명령 14일. 정식 재판 청구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정식 재판 청구는 17일이고요. 7일이고 얘는 14일이고요. 자, 다음에 58번 갑니다. 자, 인터넷 회선 감청 또 나왔네요. 아까 했었죠? 이거 나중에 범죄 수사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는 며칠 내에 청구하게 돼 있었죠? 14일 내 청구. 검사는 법원에 14일 내 청구, 사경은 14일 내 검사에게 신청, 검사는 7일 내 청구. 새로운 신설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아까 나왔던 거지만 똑같은 내용이죠. 앞에 사경이죠. 사경. 사경 인터넷 회선 두 개 동그라미 놓고요. 검사에게 신청하는데 며칠 내? 14일. 검사는 7일 내. 똑같은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58번 갑니다. 58번, 59번.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야 뭐 단박에 할 거고요. 자, 58번, 59번. 이 글로벌 시대에 말이죠. 글로벌 시대에 외국에서 나오는 것들 연장하는 걸 꼭 외워야 됩니다. 자, 볼게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이건 며칠 더 연장하죠? 그 다음 북미와 유럽주는? 자, 오늘 외우세요. 네, 오늘 외우세요. 우리 세운팀에 있는 분들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 오세아니아는 15일. 그 다음 북미와 유럽은 20일. 그 다음 아프리카, 중남미는 30일. 또 연장합니다. 30일 부과한다. 다시 법정기간을 너무 짧다 보니까 좀 더 연장해준다. 부과한다는 뜻이고요. 이때 아시아는 15일. 그 다음에 북미는 20일. 그 다음에 중남미와 아프리카는 30일입니다. 30일 부과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 60번 갑니다. 보석조건 위반. 자, 이거는 뭐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피고인에 대한 제재로서 1,000만 원 과태료 20일 감치. 20일 감치. 1,000만 원 과태료 20일 감치. 아까 증인 쪽에 증인 불출석 시 때려가는 건 500 과태료 7일 감치. 여기는 1,000만 원 과태료 20일 감치. 그 다음에 이거 봅니다. 이것도 규칙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더불어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감치할 때 아무나 감치할 수 없죠. 그래서 감치 재판을 통해서 진정으로 갖다 가둘까 말까를 검토를 합니다. 이때 감치 재판을 하게 된다는 조항이 바로 이 규칙에 나와 있는 조항인데 이 경우에 감치 재판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다시는 감치 재판 개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20일 지나면 가두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20일 더불어 같이 암기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62번 갑니다. 여기 또 감치와 과태료가 또 나오네요. 자, 이와 같이 형수법에 감치와 과태료가 붙어서 나오는 곳이 세 군데입니다. 아까 증인 500과태료에 7일 감치, 방금 전에 보석조건 위반 1,000만 원 과태료에 20일 감치. 요거 법정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때려가는 이런 이 법정경찰권, 법정경찰권에서 때려가는 건 며칠? 20일 감치에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20일 감치에 100만 원 과태료. 자, 이런 것들은 무한배 무한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20일 감치 100만 원 과태료 세 개 딱 붙여서 같이 암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3번 봅니다. 요 63번과 64번 두 개 묶으시고요. 봤더니 맨 끝에 항소 이유서입니다. 또 상고 이유서입니다. 이거 며칠 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20일. 자, 이런 것들은 뭐 무난하게 암기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65번 갈까요? 요거 아프리카, 요거 중남미 30일. 좋아요 구독이야. 66번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아실까요? 요것도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무함이에요, 무함. 긴급체포. 자, 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할 때는 며칠 내 법원에 통지하게 되어 있죠? 30일 내 법원에 통지. 자,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둘 것은 30일 내
요 사본을 첨부한다는 거. 긴급체포서 사본을 첨부해서 요거 30일 내 통지한다는 거. 사경은 즉시 보고하고요. 검사는 30일 내 통지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67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검사의 불기소. 요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고. 검찰청법상의 항고는 며칠일까요? 네, 30일입니다. 30일. 요거 재정신청은 10일. 요거 30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30일입니다. 30일. 나 68번이에요. 68번 뭐예요? 68 빠졌네. 68번. 있어요, 68번? 68번에 보면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아까 제3시라는 거 기억나죠? 항고를 거치지 않고 가는 것 중에 제3시에서 시 공소시효 만료일 30일밖에 안 남았어요. 급해, 급해. 일단은 항고를 거치지 않고 빨리 가자. 알겠죠? 30일 전. 이것이 이거 아닌가? 아니구나 이거. 자, 69번 갑니다. 69번은 검찰청법상 항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는 것 중에 제3시에서 3, 요거 있죠? 저 뭐 보면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이유 없는 것을 인정하는 때는 자 며칠 내에 관할 법원에 송부하죠? 요거 30일 내. 아까 기억나죠? 검찰청법상의 항고를 거친 건 7일 내 보내고요. 검찰청법상의 항고를 거치지 않는 것은 지검사장에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30일. 30일, 요거 30일이고요. 자, 70번 갑니다. 역장 유치. 자, 요거 또 암기해야 됩니다. 특히, 자, 교도관 될 분, 교정직 분들. 자, 며칠 내에 집행할 수 있죠, 이거? 확정된 후 30일 이내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노역장 유치 30일 내에는 함부로 집행할 수 없다.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형법에 나오는 것지만 형소법에 가끔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다음에 71번 갑니다. 또 나왔네. 형의 집행정지, 의무적 집행정지 또 나왔습니다. 출산과 잉태, 이런 건 육자가 들어가는데 요거 출산 후 60일, 60일을 경과하지 않으면 아직은 몸풀기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내보내 줘야 됩니다. 내보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서 미역국 좀 많이 먹고 오라고요. 다음에 72번 갑니다. 사경, 그 다음에 송치,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불송치, 그 밖의 경우는 불송치입니다. 그 밖의 경우에 불송치의 경우에 일단 기록은 보낸다. 송부하죠. 송부하고 검사가 훑어보고 별 문제가 없다면 며칠 내에 반환하죠? 90일. 아까 나온 또 90일. 자, 이건 이미 기출된 바 있고요. 최근에. 그다음에 자, 시간과 관련된 거 보자고요. 1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동행요구. 또라이 땅 때리시고. 요거 며칠 내 아니 몇 시간 동안 머물게 할 수 있죠? 6시간 동안인데 6시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걸 6시간 동안 구금하는 걸 허용하는 조항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6시간입니다. 다음에 2번 갑니다. 긴급체포, 사경 긴급체포, 승인. 자, 승인 건의할 때 몇 시간 내 승인 건의하도록 되어 있죠? 12시간 이내. 만약 그 시도를 벗어나면, 그 시나 도를 벗어나면 24시간. 알겠죠? 24시간, 여기 12시간이고요. 다음에 3번 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제1회는 5일 전까지. 제2회는 12시간 전까지. 여기 가로치면 됩니다. 이거 딱 가로치면 이걸 제외하고는 제1회를 제외하고는 12시간 전까지. 다음에 4번 갑니다. 4번.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체포구속의 통지. 애를 체포구속했어요. 가족에게 통지합니다. 체포구속의 통지 앞에 동남 땅 쳐놓고요. 이거는 적어도 늦어도 24시간 내에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87조에 있는 것이고 그 밑에 규칙에 있는 내용을 붙인 건데요. 이거 24시간 내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5번, 6번 두 개 묶으시고요. 5번의 맨 앞에 구인, 그 다음에 6번도 인치, 구인과 인치는 전부 다 몇 시간? 24시간. 그러면 시간에 좀 강하구나. 일은 좀 약하고, 월은 더 약하고, 연은 강하고. 자, 일단 구인과 인치는 24시간입니다. 둘라.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적부심사 청구에 대해서 요거 48시간 내 신문조사를 완료하고, 신문조사가 끝나면 몇 시간 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24시간 내.
신문조사는 48시간 내 신문조사를 하고요. 신문이 종료되면 24시간 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번은 24시간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8번 봅니다. 이거 영장주의 예외에 나오는 것이죠. 긴급 체포된 자에 대해서 24시간 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부분. 이거 체포 현장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체포 현장일 필요 없이 아무데나 24시간 내라면 영장주의 예외 다섯 번째 나오는 것이죠. 다음에 9번 갑니다. 증인에 대한 소환장. 요거 같이 아까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하고 같이 붙여서 암기해야 됩니다. 피고인 소환장은 아까 12시간 전. 피고인은 그 공판 절차 안에 있는 놈이니까 12시간 전까지만 송달하면 되는 거고요. 증인은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좀 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죠. 그래서 24시간 전입니다. 증인은 24시간 전, 피고인은 12시간 전, 증인은 24시간 전까지 송달입니다. 그다음에 10번 갑니다. 요거 긴급한 사유가 있다. 긴급통신제한 조치. 자, 요거 몇 시간 내 뒤에 조치를 취하게 되죠. 긴급통신제한 조치 나오면 몇 시간이요? 36시간. 36시간. 이거 기억 안 나요? 긴급통신제한 조치. 긴급통신제한 조치 36시간 내입니다. 11번 봅니다. 11번과 12번 두 개 묶어주시고요. 11번 맨 앞에 영장체포와 현행범 체포 두 개 또라이 쳐놓고요. 그다음에 12번은 긴급체포 또라이. 자, 체포한 뒤에 구속호재할 때는 몇 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까?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발부가 아님을 눈여겨봐주시고요. 그다음에 13번 갑니다. 접부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요거 몇 시간 내? 48시간 내 신문조사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신문조사 끝나면 몇 시간 내 결정? 24시간 내 결정. 그다음에 14번 갑니다. 자, 체포 현장 그다음에 긴급 체포된 자에 대해서 24시간 내 영장 없이 압수한 거 앞으로 계속해서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 이거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청구하죠. 이때 압수영장의 청구는 적어도 체포한 때로부터 몇 시간? 48시간. 요거 체포한 때로부터라는 기산점이 중요하죠. 저걸 압수한 때로부터로 엄청나게 많이 바꿨던 거 아마 기억날 겁니다. 압수한 때로부터가 아니라 체포한 때로부터입니다. 48시간이고요. 15번 갑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는 겁니다. 요거 증거 개시, 디스커버리 증거 개시에서 266의 3에 나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검사가 말이죠. 국가안보 등으로 인해서 피고인의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한다면 여기 거부하거나 제한한다면 그 이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피고인 변호인이 48시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법원으로 달려갑니다. 법원에 가서 열람등사를 신청하게 되어 있다. 법원에. 자, 16번 보겠습니다. 이제 연령과 관련된 거 나이 있죠. 나이. 자, 나이는 여러분들이 좀 강하죠. 자, 1번에 앞에 피해자 동남 땅 때리고요. 동석해야 된다. 이른바 표류적 동석. 자, 이 표류적 동석은 13세 미만, 그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 그다음에 성처법상의 성폭력 피해자, 또는 아청 피해자, 성매매행위 신고자. 요 애들은 표류적 동석하게 돼 있죠. 13세 미만 외워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2번 갑니다. 자, 2번, 3번, 4번을 다 묶어 버리시고요. 성처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한 화면에 띄웠습니다. 제가. 자, 먼저 이거 의견 조회. 전문가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한다. 이거 13세 미만자일 때. 성처법상에 13세 미만자일 때. 자, 됐고요. 그다음에 이거 3번이죠. 3번.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진술조력인. 진술조력인 붙을 때 이것도 성처법상에 13세 미만. 그다음에 4번 있죠. 공소시효 배제. 이거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강간. 도가니 사건 알죠? 도가니 사건. 광주 인하옥교 사건 있죠? 도가니 사건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게 13세 미만 또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들에 대한 강간 중강간은 이거는 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 배제됩니다. 13세입니다. 13세 외워주시고요. 성처법상의 특례입니다. 자, 그다음에 5번 갑니다. 선서 무능력자 몇 살? 16세입니다. 16세. 16세 미만자 또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놈들 이때
선석해 하지 않고 갑니다. 선서 무능력자 159조에 있고요.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아까 우리가 누차 정리했던 거잖아요. 이때 사형 무기형일 때 15년 때리는 애들은 18세. 18세. 자, 18세의 기준점 죄를 범할 당시라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재판 선고식 아닙니다. 18세 범죄시입니다. 다음에 7번 갑니다. 요거 노역장 유치에 선고하지 못하는 애들 몇 세? 요것도 18세. 18세.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성첩법상 몇 세 미만 또 장애인 키워드는 영상 녹화물에 녹화 장치로 촬영 보존하는 겁니다. 요거 몇 세 미만이죠? 19세 미만. 그 다음에 신체 정신적 장애. 나중에 요거 유죄 증거로 써먹는 것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최근에 떨어졌고요. 자, 요거는 살아있고요. 여전히. 위헌 결정이 떨어졌다 해서 19세 미만자의 영상 녹화를 안 뜨는 게 아닙니다. 영상 녹화를 뜨되 영상 녹화물을 유죄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위헌 결정이 떨어진 겁니다. 19세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9번 갑니다. 소년법상의 소년. 너무 어려운데 이거. 19세. 다음에 10번 갑니다. 배심원. 야, 요거 10세들. 어, 그래, 20세. 10세. 20세요. 자, 19세가 아닙니다. 배심원 20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20세 이상 된 애들. 자, 다음에 11번 갑니다. 요거, 자, 소년범 애들이죠. 소년범 애들은 다른 범죄인들로부터 물들까봐 분리된 장소에서, 분개된 장소에서 분리수용합니다. 그러나 23세가 되면 혼합수용해도 됩니다. 23세입니다. 23세면 말 거 다 할 때고요. 뭐. 다음에 12번 갑니다. 요거 몇 세죠? 변호인 선임 국선변호. 국선변호 요거 70세 이상. 65세 이상이 지국맨 알죠? 지국맨. 지하철 공짜로 타는 분들. 이분들이 아니고 70세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서 직무수행 면제. 직무수행 면제 아까 70세 이상. 과거 5년 내 빵꾸를 면한 사람들. 또 70세 이상 분들. 그 다음에 14번 갑니다. 요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또 나왔네. 집행정지. 의무적 집행정지 반복하면서 또 암기하는 겁니다. 요거 몇 세 이상입니까? 요것도 70세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두 개 묶어요. 이것도 70세고요. 이것도 형 집행정지할 수 있다. 둘 다 70세. 나이는 70세. 잉태와 출산은 60일 6개월.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액, 돈. 자, 돈은 우리가 강하죠. 1번 묶게요. 즉심. 또 남편 놓고요. 얼마? 20만 원. 20만 원 이하의 벌, 구, 과. 경미사건이죠. 자, 대한민국 형소법의 경미사건이 딱 5개. 아니에요. 3개 있어요. 3개. 3개. 자, 첫 번째 나왔고요. 자, 두 번째 이겁니다. 요거 2번, 3번, 4번 다 묶어버리면 요것도 경미사건입니다. 자, 2번에는 뭐가 핵심이냐면 체포. 3번에는 뭐가 핵심이냐면 현행범 체포. 4번에는 뭐가 핵심이냐면 구속. 자, 구속하거나 현행범 체포하거나 또는 영장 체포할 때 경미사건의 경우는 언제만? 주로 주거부정일 때만. 이때 경미사건은 50만 원 이하의 벌국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왕 나온 김에 얘하고요. 3번, 4번을 비교를 해봐요. 경미사건이 이쪽에 체포구속 쪽에서 경미사건이 딱 세 군데 나오는데 이게 세 군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2번과 3번, 4번을 비교해봐요. 3번, 4번은 주거부정만 있잖아요. 근데 2번은 주거부정 외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출석요 부릉. 자, 이것도 오늘 중으로 암기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릉부릉. 다음에 이제 5번 갑니다. 증인. 증인이 나오면 무조건 500과태료 갔다가는 인생 조지는 겁니다. 자, 증인이 선서나 증언 거부하면 이건 얼마 과태료입니까? 50만 원 과태료. 오늘 처음 봤어요. 네, 50만 원 과태료. 그래서 이 특강이 필요한 겁니다. 자, 아까 이제 출석 의무 위반은 500. 선서나 증언 거부 이거는 50. 외워주셔야 됩니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암기해두세요. 자, 이거는 아까 했던 거 기억나죠? 아까 법정 질서. 법정의 질서. 요거 20일 감시에 얼마 과태료? 100만 원. 100만 원 과태료 이거는 아까 했었고요.
다음에 7번 갑니다. 7번 보석. 출석보증인. 두 번째 줄 출석보증인. 또라면 땅 때리고요. 엄마에게는 얼마 과태료 때린다고 했죠? 500과태료. 출석보증인 엄마는 감치를 처하지 않습니다. 감치에 처하지 않고요. 500과태료만. 다음에 8번 갑니다. 이거 아까 했죠? 열람 등세된 서류 남용. 보통 감춰놓고요. 그러면 1년 징역. 얼마의 벌금이었죠? 500. 자, 이것과 꼭 비교할 것이 아까 전문심리위원 비밀 누설했을 때는 2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벌금. 두 개 꼭 외워주시고요. 자, 다음에 이거 9번 갑니다. 9번은 출석을 요하지 않는 골석재판, 그 다음에 불출석 허가 신청사건. 이거 얼마의 초과입니까? 장기 3년 이하의 징역은 우리가 아까 봤었고요. 500 초과. 왜냐하면 500 이하는 경미사건으로 또 하나의 경미사건으로서 당연히 골석재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불출석 허가 신청사건은 500만 원 초과일 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초과일 때, 일대 전제로 해서 권리보호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해서 허가한 사건은 골석재판 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10번 갑니다. 10번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500 이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골석재판. 얼마 이하? 500 이하. 500만 원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경미사건이 세 가지 다 나왔습니다. 하나는 즉심 2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체포와 구속에서 5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여기 골석재판에서는 500만 원 이하. 이 세 가지를 다 경미사건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소환장 송달받은 증인 또는 땅 때리고요. 이거 출석 의무를 위반하면 아까 얼마 과태료라고 했죠? 500만 원 과태료. 이 과태료를 받고 또 한 번 불출석하면 그때는 7일 감치를 때립니다. 잊지 마시고요. 12번 갑니다. 또 나왔네. 이거 전문심리위원. 비밀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까 열람 등세된 서류의 남용 금지와 비교할 때 두 배의 형량이 떨어지죠. 두 배. 더블. 13번 갑니다. 보석 조건 위반. 피고인. 자, 피고인에 대한 제재는 1000만 원 과태료에 20일 감치. 출석 보증인 500 과태료. 피고인 1000만 원 과태료. 20일 감치. 그다음에 14번 갑니다. 자, 이거는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왜? 사형 집행이 지금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만 그래도 나왔으니까 대한민국의 형소법 중에서 가장 최고의 금액이 규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금 3천만 원. 뭐 개값도 아니고 말이죠. 사형시켜 놓고 나중에 잘못했네 하고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개 같은 조항입니까? 3천만 원 받고 내 목숨을 좀 날리고 있는 건데. 자, 그다음에 인원수입니다. 사람 수. 자, 1번. 국선변호 앞에 동그라미 땅 때리고요. 국선변호인은 1인. 그러나 수인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1인 선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2번 검사는 그다음에 3번 자, 두 개 하나는 전문 수사 자문위원이요. 하나는 전문 심리위원. 요거는 검사는 요거는 법원은 검사는 전문 수사 자문위원을 각 사건마다 몇 명 이상? 그다음에 법원은 전문 심리위원을 각 사건마다 몇 명 이상? 1인 이상. 한 사람 이상. 이거 검찰직에 기출된 겁니다. 검찰직에 2인 이상으로 기출된 바가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가면 대표 변호인 몇 명이죠?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5번 갑니다. 자,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기피 신청하는 거. 자, 이거는 딱 과반까지만 정반을 넘는 순간까지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9명 할 때는 5명, 7명 들어갈 때는 4명, 5명 들어갈 때는 3명. 자, 그래서 5인일 때는 3명까지. 딱 과반까지, 정반을 넘는 순간까지. 그 다음에 6번. 자, 이것도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다. 대법관 전합자 판결. 여기에서 구속을 할 때는, 구속이나 구속행 갱신할 때는 굳이 저 여러 명의 대법관들이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인, 세 사람을 구성된 작은 부에서 처리합니다. 그 소부라고 소부. 그래서 작은 부에서 처리한다 해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저 본안 재판이야 저 대법관님들 대다수가 들어온 저 재판정에서 하는 것이고
그 사건 중에서 구속과 구속형 갱신 또는 보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3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처리합니다. 7번 갑니다. 아까 했죠? 둘 다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요. 7번은 말이죠. 7인이면 몇 명까지? 4인까지. 그 다음에 8번 9명이면 5인까지. 정리해 두시고요. 자, 다음에 9번 갑니다. 9번, 10번, 11번, 12번 한꺼번에 정리하는 게 좋아서 이거를 한 화면에 띄웠습니다. 자, 9번 주요 내용을 인정하면 자백하면 몇 명? 5명. 그다음에 요거 결본에 대비하여 예비 몇 명? 5명. 배심원들이 빵꾸 날 때를 대비해서 스페어로 5명씩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요거 사형무기 2회. 사형무기 2회는 7명. 그다음에 사형무기는 몇 명? 9명. 자, 이것도 오늘 중으로 암기해야 됩니다. 됐죠? 그다음에 13번 갑니다. 13번. 아, 13번이 없네요. 다시 1번으로 갔어요. 이거 웬 인원수예요? 이거 기타인데 기타 기타 기타. 자, 1번 볼게요. 공소 제기 전 변호인 선임은 2심까지? 1심까지. 예, 1심까지 갑니다. 1심까지 갑니다. 1심까지 간다. 그다음에 이제 2번 봅니다. 영장 실질 심사. 이 조항 굉장히 많이 나왔죠? 201조에 의해 재판안과 구항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자, 여기서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면 그 사람은 할 일을 다 했죠. 권한 끝나는 것이고 영장이 발부되면 1심까지. 영장이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된 경우를 제외했다는 것은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이고 이때는 몇 심까지? 10심까지. 3번 볼게요. 공소 제기 전 보존 신고. 요거 쪼까 어렵구만이. 자, 1번과 3번 같습니다. 공소 제기 전에 변호인 선임이 됐든 또는 공소 제기 전에 보조인 신고가 됐든 요거 둘 다 1심까지 갑니다. 다음에 4번 갈까요? 4번. 야, 이거 어려운데 뒤지게 어렵구만. 4번, 5번을 두 개 묶으시고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친고죄에서는 언제까지 고소 취소가 가능한 겁니까? 고소 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 가능하죠. 왜냐하면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걸 방지코자 친고죄와 반벌죄에서 고소 취소나 철회나 불복은 다 1심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에 자 6번 공소 취소. 7번 정식 재판 청구 취하. 8번 정식 재판 청구 취하. 이렇게 공소 취소 그다음에 정식 재판 청구 취하. 자, 전부 다 언제까지? 1심 선고. 이거 어디 있어? 뭐 있어? 취하가 어디 갔지? 이거? 어, 취하는 거. 전부 다 1심 선고 전까지. 이것도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걸 방지코자 1심 선고 전까지 가능토록 합니다. 그 다음 9번 갑니다. 증거 보존 절차, 증인신문 절차. 앞에 크게 또는 빵 때려주시고요. 이거 누가 하는 거죠? 수임판사가 합니까? 수임판사가 합니까? 증거 보존 절차와 증인신문 절차는 수임판사가 합니다. 자, 수임판사님이 언제까지 가능하죠? 제1회 공판길 전까지. 제1회 공판길 전까지 할 수 있다. 그때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10번 갑니다. 아까 했죠. 최초 2주. 다음에 11번 갑니다. 요거 아까 소촉법 아니군요. 소촉법이 아니고 이건 검사의 골석 재판. 검사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 자, 두 가지입니다. 검사가 공판길의 통지를 받고 2회 이상 불출석했을 때. 또 하나는 판결만을 선고할 때. 두 가지입니다. 1번 공판길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불출석. 그 다음에 2번 판결만을 선고할 때는 검사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두시고요. 2회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12번과 13번을 두 개 묶으시고요. 항소심, 그 다음에 약식에 대한 정시재판, 요건 2회 연속 불출석이 필요합니다. 2회 연속 불출석했을 때 골석 재판할 수 있다. 2회 연속 불출석이요. 2회 연속. 다만 11번의 검사는 2회 연속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연속적일 필요가 없고 12, 13번은 2회 연속이 필요합니다. 14번 할게요. 요거, 하, 요거 좀 어려운데 말이죠. 요거 피해배상. 피해배상 신청은 배상명령 신청. 배상명령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형사공판정에 들어가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해 주시오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이거 언제까지?
2심의 본론 종결 전까지 1심과 2심, 2심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15번 갑니다. 이거 아까 소초법 23조 이미 나왔죠? 자, 6개월, 그 다음에 2회 이상 공소송달 진행하고, 그 다음에 골석재판감. 자, 이런 비슷한 문구가 나오면 그냥 자세히 읽지 말고 듬성듬성 가도 상관없습니다.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요. 16번 할까요? 자, 두 개 묶어요. 이것도 오늘 중으로 암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를 수 있을 겁니다. 왜? 눈여겨봐두지 않았기 때문에. 여 봤더니 항소 이후서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며칠 더한 부분을 첨부하게 되어 있냐면, 또 17번에 상고 이후서 답변서에는 며칠 더한, 여기에 키워드는 항소, 상고입니다. 절차적 문제 때문에, 절차의 진행 때문에 여기는 1을 더한, 여기는 4를 더한 이런 부분을 첨부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무함이에요. 무함. 오늘 중으로 남겨야 됩니다. 무함. 그다음에 이거는 잘 아시죠? 구속기간 갱신, 요거 상소심은 몇 차까지 연장할 수 있죠? 3차까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잘 봐요. 여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여기다 검사를 살짝 껴놓고 틀린 지문으로 만든 문제들이 제법 됩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서면 등의 제출 등으로 뭔가 추가 심리가 필요할 때는 3차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9번 갑니다. 자, 드디어 이게 나왔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세 가지 모두. 자, 해로 100km, 육로 200km, 이거 외워야 됩니다. 법정기간 내에 뭐를 해야 되는데, 뭐 상소를 제기하든가 해야 되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채 못하죠. 그래서 법정기간을 연장을 해주는데, 법정기간의 연장제도로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규칙에. 해로는 100km마다 1을 부과, 육로는 200km마다 1을 부과. 그래서 100년 해로, 100년 해로 하자, 이렇게 외우세요. 그 다음에 남는 거리가 50km 이상이면 1을 더 부과합니다. 1을 더 부과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자, 20번과 21번에 이미 정답이 나와 있죠. 여기 19번에서 이미 정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해로는 몇 킬로? 100km. 육로는 200km. 해로는 100km, 육로는 200km마다 자, 1을 더 부과합니다. 요거 있잖아요. 요거 19번에 잔여 거리가, 남는 거리가 50km 이상이면, 그래서 250km 만약에 해로로 떨어졌다면 총 3일을 부과해 줍니다. 3일 더 줍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면접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